네, 이번 시간은 C 코드 그리고 G 코드 그리고 G 7 코드 이 세 가지 코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C 코드는요, 첫 번째 손가락부터 해볼게요.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줄에 와서 첫 번째 칸을 프렛을 눌러주시고 이게 끝입니다. 두 번째 손가락이 하나 둘셋넷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을 눌러주시는 거죠.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 프렛에, 아니, 다섯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을 눌러주시면 C 코드가 완성이 되는데요. 여기서 포인트는 왼손 엄지를 이 6번 줄이 울리지 않도록 살짝 올려주고요. 손가락 세 개를 잡아서 연주를 하는데 6번, 그다음에 5번, 4, 3, 2, 1. 이런 소리가 날수 있도록 C 코드를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G 코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. G 코드. 자, 우선 2번 손가락은 5번 줄두 번째 칸 눌러주시고요. 세 번째 손가락은 6번 줄세 번째 프렛.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1번 줄세 번째 프렛이에요.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, 이 같은 위치를 이 손가락을 바꿀 수가 있어요. 1, 2, 3으로. 여기 눌러주시고, 여기 눌러주시고, 맨 아래. 얘를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좋은 게 2번, 3번, 4번으로 해서 이렇게 잡는 G 코드가 가장 좋아요. 자, 그다음 G7 코드는 첫 번째 손가락을 1번 줄 1번 프렛. 자, 그다음 두 번째 손가락을 5번 줄 2번 프렛. 그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을 6번 줄 3번 프렛. 이렇게 누르셔서 쳐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C, G, G7 세 개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. 자, 우선 C를 잡고요. C 코드인 상태에서 2번, 3번은 하나씩 위로 올라갑니다. 하나 올라가고, 하나 올라가고. 1번 손가락은 내려갈게요. 그러면 G7이 됩니다. C를 위아래로 이렇게 벌려준 거죠. 다시 C 코드 위에 두개 올려주고 아래 하나 내려주면 G7. 자, 그다음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 빼고 새끼손가락을 1번 줄세 번째 프렛에 놓으면 G 코드. 그래서 G7, G 코드는 1번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교차를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C, G, G7 세 가지 코드를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